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 통치권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다. 나와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신다. 주인이다. 통치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다섯 가지로 말씀하거든요. 첫째, 그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 그 뜻은 기적이죠. 기이하다, 경이롭다, 놀랍다. 그러니까 뭐가 놀랍고 기적이고 기이한 일인가? 그 기적의 이름,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그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이름은 모사라. 그럼 모사는 계획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6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도구가 되고, 주님은 계획하신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은 강하다, 강력한 하나님이다. 누가?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능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너가 의지하면 모든 전쟁에서, 모든 삶에서 네가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세상의 아버지라고 그러십니다. 그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맡겼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고 진짜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다.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샬롬 그러잖아요. 여기서 평화, 행복, 건강하라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누가? 예수님이. 태어난 사람, 미래에 태어날 사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해진다. 지옥도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 바울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생명책에 빠져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민족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너가 이분을 만나야 된다. 그 이름은 예수님이다.